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자 오늘 자동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시장은 순환매가 좀 이어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높은 섹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데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이 좀 흐름이 좀 바뀐 게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쪽이 뭐 성장주가 되었든 혹은 뭐 중소형주가 되었든 뭐 대형주가 되었든 약간의 이슈가 같이 연계되는 쪽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까지만 해도 누적 판매량이 150만 대가 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13%가 증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뭐 우리가 성장 둔화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EV 모델도 상당히 많은 모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UV라든지 EV 차량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또 뭐 내년에 공장이 완료가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추가 보조금 혜택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내구재 소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3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차량을 구매했을 때 중고차든 신차든 그때 금리하고 현재 차량을 구매할 때 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2배 이상 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금리로 간다라면 차량 구매를 조금 뒤로 미루거나 현재 차량을 좀 더 유지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뭐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차량 구매가 좀 이뤄진다라면 아무래도 자동차 업체들은 조금은 더 판매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것이죠. 아까도 은행주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이 배당 기산일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작년에 이제 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깜깜 배당이죠. 그러니까 깜깜이 배당이라고 해서 딱 배당 기산일까지 연말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했을 때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락은 전년도 기준으로 배당락을 맞았는데 배당금은 그 다음에 결정되다 보니까 약간 모순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변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3월이든 2월이든 그 배당 주총에 맞춰가지고 배당금이 결정될 때를 기준으로 기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바뀌었습니다. 내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배당, 이제 연말 배당이 아니라 기산일 때까지 어떤 그 배당을 기대하고 자금이 유입되는 걸 본다라면 조금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대, 기아, 특히 이제 기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하락했던 걸 다 회복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부품업체 중에서는 나쁜 흐름들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SL은 뭐 전기차, 내연기관차 모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현재 조금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주 알아봤는데요. 실적과 일단 배당이 좋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 기아, 현대, 위아 그리고 SL을 관심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엔터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와이즈 엔터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엔터주 어떤 투자 심리를 저는 바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JYP 엔터테인먼트가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6일날 이제 불확실성에서 이 측면에서 이 엔터주 어떤 투자 심리가 저는 좀 바뀌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투자 심리가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마약 리스크 얘기 계속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대표적인 아티스트들.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장은 누가보다도 BTS, 그리고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BTS 같은 경우도 군입대 문제를 완전히 깔끔하게 이제 해소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개별 계약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 그룹 활동에 대한 어떤 그 전속 계약은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YG엔터가 이 그룹 활동을 어떤 IP를 확보했다는 점이 일단은 YG엔터는 호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뭐 활동하는 건 차차 하더라도 이 블랙핑크라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브랜드 이미지는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수익은 온전히 Y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엔터즈였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도 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조금 이제 바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추세가 뭐 계속해서 좋게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엔터즈가 이제 소위 말한 7월달 전후에서 좀 주가 꺾였던 것들이 이 아티스트의 공백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물론 실적은 좋긴 하지만은 실적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티스트 공백 없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아티스트의 공백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악재였었는데 어쨌든 대거 아티스트였던 컴백이란지 데뷔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룹인 뉴진스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19일 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뉴진스 윈터 믹스라는 리믹스 앨범을 또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 쪽 같은 경우는 이제 NCT 도쿄가 이제 데뷔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라이즈가 컴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당히 많은 컴백과 이제 데뷔가 예정이 돼 있는데 트와이스, 엠믹스, 있지 이렇게 차례대로 컴백이 이제 예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공개가 되는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니지 프로젝트 시즌 2, 여기에 있는 넥스지 보이그룹 이제 공개가 됐는데 1분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뷔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현지 아이돌인 비처 같은 경우도 1월 26일에 데뷔가 예정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거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그리고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투자 심리를 좀 돌릴 만한 요인이라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강력한 상승 전환하는 흐름들이 전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길었던 이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저는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에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뭐 10% 이상의 어떤 성장이 예상되고,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엔터 4세의 어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한 13% 정도 현재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뭐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JYP 같은 경우는 최근에 2,700억에서 연간 영업이익이 한 2,800억 이상 또 상향 조정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대거 아티스트 컴백, 그리고 실적, 이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엔터주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 조정시 매수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즈는 일단 마약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고요. 불확실성의 해소, 아티스트의 컴백, 그리고 실적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큐렉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로봇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약간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1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는 부분들이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항상 시장은 새로운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반도체도 여름, 가을까지 좋았었던 게 HBM, 뭐 서버형 DDR5였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반도체 얘기는 HBM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뭐 CXL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뭔가 갈망하는데 로봇주 하면은 최근에 좀 나온 게 이제 테슬라 영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휴머노이드로 인해서 이제 AI가 로봇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얼마나 이제 좀 확장력을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I가 로봇에 적용이 된다라면 전 제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수술용 로봇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도 뉴스를 접하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한 바람에 양쪽 다리를 다 못 쓰게 되셨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로봇으로 만약에 수술을 한다든가 혹은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면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수술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줬다라면 약간 주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로봇 수술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큐렉스 같은 경우는 척추용이라든지 무릎 관절용 그리고 재활 치료용 등 다양한 로봇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척추 로봇 척추 수술용 큐비스의 조인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인공 관절 수술 로봇이네요.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는 100번째 병원이 도입이 될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 관련해서도 다른 국가들 관련해서 이제 사용 승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무릎 관절 수술 시장 가장 그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시장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원래 올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이게 조금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라면 미국 시장에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로봇줄 다 비슷합니다. 11월, 9월 달까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11월 달까지 조정 이후에 반등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11월 말, 12월 초에 가격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한 2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지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6,8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큐렉소 수술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22,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 16,800원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리터님 시간 관계에서 조금 짧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의료 AI 같은 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외에도 뭐 딥노이드라든지 뷰노 같은 종목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LK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입니다. 적자 탈피를 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게 매수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 급등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어라인 서포트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의 폐암금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유일하게 현재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유럽 폐암검진 프로젝트, 독일 폐암검진 프로젝트, 이탈리아까지 현재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빠른 이제 적자 탈피를 도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 그 중동 쪽에 UAE 소재에 있는 MHC라는 그 최대 메디컬 공급사와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요게 이제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의 독점 판매권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호재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이제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를 해 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적자지만은 흑자로 돌아선 시기가 좀 빨라질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또 신규 상장주가 급등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29,500원에서 30,5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밴드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36,000원, 손절가는 28,500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